자, 그래서 세계 경제가 1929년 세계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경제 위기로 모두들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요.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이나 중국만이 아니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,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타격하고 있는데요. 무디스 같은 평가 기관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2.8%로 잡았다가 지금 다시 하향 조정해서 2.5%로,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.5%에서 2.3%로, 모건 스탠리는 3.2%에서 2.9%로 하향 성장률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. 사드, 메르스에 비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. 2003년도에 사스 확진자는 8,096명이었습니다. 사망자는 774명이었는데, 최초 발병 후에 1,000명 확진자 발생될 때까지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. 천천히 확산된 데 비해서 지금 코로나19는 빠른 확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2018년도 중국의 세계 경제와 세계 교육 비중을 보면은 각각 세계 경제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5.8%였고 세계 교육 비중으로는 10.6%를 현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. 사스 당시에는 세계 GDP에는 4.3%, 세계 교육 비중에는 4.6%와 비교해서 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또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가 사스 때에 비해서 훨씬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은 V자형으로 회복된 바가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였는데 코로나19를 만난 것이죠. 그래서 지금 투자 은행들, 평가 기관들,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3.2%로, 무디스는 2.9%, JP 모건은 2.4%. 그리고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2.3%로 잡았다가 2.1%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. S&P 신용평가기관에서는 1.6%까지 다운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.